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언지를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늦게나마 밤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 번째 밤에 방송입니다. 잘 보시고 요 보이는 거는 온실되면 댄싱거리고요.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온실되면 파필리오라는 그런 자 품종이에요. 한송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핍니다. 요 아이들이 요 잘 보시면은 브라질 삼바 축제 할 때 여자들 무이들 아니십니까? 모든 걸 이래가 지장해 놓는 거 아니십니까? 그하고 똑같이 이게 꽃에서 요렇게 이제 그 다 이 연상을 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이제 전해졌던 관습을 현대 무용수 무이들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시장을 해가는데 정말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래가지고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안 있으면 드레스를 입고 안 있습니까? 그 공작 기틀을 꽂고 안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판매 방송은 그냥 간단하게 몇 점만 들고 나왔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다들 휴가에 다 잘 계시고 참 휴가 다들 잘들 즐기고 계시죠? 휴가 때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때 아닌 장마가 일어나 가지고 밖에 비도 오고 그러는데 빗길 안전사고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점점 아니십니까? 부양란이 정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사람 다닐 공간도 이제 없어집니다. 다음에 축제 때 오시면은 이게 더 아니십니까? 그죠? 정말 웅장한 그런 모습, 웅장하게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 하고 지금 쳐다보면은 소형 넬리아들이 여기저기서 다 보입니다. 요거는 요 종은 제가 가지고 수입해 온 애를 가지고 8년 만에 꽃이 피었습니다. 8년 만에. 이제는 이제 제대로 꽃을 피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아니십니까? 그죠? 누카시아나들, 그런 종들이 지금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 탐바나나, 누카시아나나, 그죠? 그런 아이들이 꽃들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피우고 있고. 요런 아이들은 꽃을 피우려고 하니까 정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인내가 필요하고. 여기도 보면은, 쭉, 올해 정말 꽃 대풍입니다. 계속 이제 꽃을 달아내렸는데, 제가 물을 조금 굶겨버리니까 꽃이 홀딱 까버렸습니다. 우리 극락교는 계속 이래가지고 오늘 1년 365일 계속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저 위에 한번 봐보세요. 계속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가 시작되고, 저 뒤도 꽃대가 벌써 6개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6개 나오고 있고. 다음에 이제 방송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아니십니까? 이제 호접,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었던 그런 호접을 아키니를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판매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판매 방송 부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완판을 기대하면서 아니십니까? 특별히 저렴하거로 휴가 때 아니십니까? 저렴하거로 좋은 품종을 가격을 조금 더 건강한 개체를 해가지고 통일 가격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래가 합리적인 가격일 거예요. 1번 그죠? 1번은 그 브라스 카탈리아 카멜리온 교배종 그죠? 여기는 1번 가격인데 여기 아침 농원에서 만들어진 거 새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가지고 요거는 뭔가는 뜨면은 그거예요. 카멜리온이라고 꽃이 3번 색깔이 변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번 변하는데 이제 질 때까지 아니었습니까? 질 때까지 이제 노랗게 이제 지니까 이제 거기 사장님은 이래가 3번 변한다 그래서 카멜리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는데 정확한 이제 이렇게 교배 모주 이름은 저희한테 밝혀주지를 않아가지고, 브라소 카탈리아 추측을 해가지고, 카멜리온이라는 거, 교배종, 그죠? 요거는 카멜리온이라는 거, 아침 농원 사장님이 요거, 그걸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그 장명을 해가지고, 요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건강한데,
요 아이 특징은 요거 분양 받아 가시는 분은 신화가 나면은 절대 꽃이 봉우리가 이때까지 달릴 때까지 물을 주시면 안 돼. 물을 주시다가 신화가 나면 안 씁니까? 꽃이 필 때까지 물을 주시면 꽃못 봅니다. 아시겠죠? 1번 가격은 5만 원. 2번 미니 펄펄 워크레아나 교배종 그죠? 요거는 아마 티포로 필 거예요. 티포로 필 건데 저희들이 색깔 표시를 안 했는데 밥이 많습니다. 요 정도 되는 거면 다른 타 농원에서 나올 때는 한 1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부양란 전용 토분을 다 이래 토분값만 해 토분하고 수대값만 해도 안 쓰면 거의 2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2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다른 데서 구입하셔가지고 그 브라시티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나 이제 일반 토분, 독일 토분 이런 걸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불량난 토분을 전용 갈아타면은 아니십니까? 그죠? 2만 원 이상, 2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요즘 수태값이 아니십니까? 금값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이래가지고 꽃이 좋아서 꽃이 다른 데 가서도 잘살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용 토분에 심어가지고 많은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절단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미니 카틀리아 미니 퍼플 그죠? 워크레아나 교배종 가격 6만 원입니다. 6만 원. 2번입니다. 3번 카틀리아 미니 퍼플 셀룰레아 그죠? 이거는 약간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인데 발부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에서 안에 꽃 지금 드러나고 한 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송이 드러나고가 있어가지고, 3번은 5만 원입니다. 혹시 2번 그 발부스를 세어 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발브입니다. 11발브고 전진이 두개 붙었습니다. 전진이 두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막 개수가 안 있으면 요거 지고 나서 올해도 꽃이 한두 번더필 거예요. 2번 가격은 6만 원입니다. 4번 엔젤 속 나라라고 요거는 먼저 우리가 저희들이 한번 꽃이 피고 졌고 요또 꽃속에 한 송이 붙었습니다. 요거는 4번은 엔젤 송나라 그죠? 요거 꽃이 현재 이렇게 피어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에 밑에 마닐라 못 넘의 길 아니십니까? 딱 점을 찍 입술에 점을 찍었습니다. 엔젤 송나라는 4만 원입니다. 5번 오로라 그죠? 5번 오로라 꽃 새송이를 달았습니다. 새송이를 달 피기 일부 직전에 발부스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발부입니다. 일곱 발부에 꽃대 3개 해가지고 오로라 5번 가격은 5만 원 그죠? 6번 가격 오로라 그죠? 여기도 발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발브에 꽃이 4송이 붙었습니다. 4송이 붙어 가지고 6번은 5만 원입니다. 7번 3송이 붙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발브에 7번은 5만 원꽃 3송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건강하게 붙었습니다. 8번 오로라 그죠? 8번도 오로라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발브에 꽃 4송이 붙었습니다. 6발브에 8번 가격은 5만 원입니다. 8번 요렇습니다. 9번, 그죠? 티포 누이 카스트로 하고, 티포 마르시오 실베이라, 그죠? 9번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발브수는 전년도에 꽃이 피었었고요. 발브수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발브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들여서 보여드릴까요? 여섯 발브인데, 요거는 8월 말까지는 조금은 물을 조금 거의 자제해서 잎이 피지고 나면 아니십니까? 물을 주셔야 돼요.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는 수태가 아니십니까? 쭉 젖어 있을 정도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줘가지고 하는 거면은 11월 달에 분명히 꽃이 붙습니다. 9번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10번 그죠? 10번 가격은 카틀리아 노빌리오 아말리에 10번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이게 내년에 계약 사이즈입니다. 계약이 될 거고 내년에도 요거는 지금 가지고 가시면 12월 달까지 아니었습니까? 수태가 거의 8월 중순 이후에 아니었습니까? 그 12월 달까지 아니었습니까? 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세요. 이래가지고 수태가 약간 마르면은 아니었습니까? 그죠? 막간은 마르면은 주고 이래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해가지고 흠뻑이라고 물을 주셔도 될 거예요. 뿌리가 다 내리고 다 이제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브가 저 뒤에 완전히 복원이 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발브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발브입니다. 다섯 발브 내년에 계약 사이즈입니다. 10번 가격은 30만원. 아말리아 이렇게 빕니다. 11번. 11번 가격 30만원. 그죠? 카틀리아, 노빌리오, 셀룰리아, 루아트, 도, 그, 셰르타오. 셰르타오인데, 요거는 셀룰리아인데, 지금 발브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브인데, 이거 조금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나 나오죠? 그죠? 여기 하나 주위 보이죠? 또 신화 하나 보이죠? 이 발브 하나 크고 그러는데, 요거 요 아이도 아니십니까? 그죠? 가지고 가시면 8월 말까지는 되도록이면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발브 신화가 아니십니까? 쭉 이렇게 커가지고 나오고 나서 아니십니까? 나중에 물을 8월 말 정도 돼서 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물을 주면은 신화들이 요거는 잠을 자버리게 가지고 잠을 자버리면 요 시기에 잠을 봐가지고 내년에까지 아니십니까? 신화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8월 말까지나 9월 10일까지는 물을 안 주셔야 될 거예요. 요거는 가지고 가셔도 분양 받으시는 분들. 요거 이거 정말 괜찮은 이게 올해 아니십니까? 그 전진이 3개 될 것 같습니다. 3개가 되고 잘하면 안에 고기 하나 더 나올 것 같은 아니십니까? 그런 예감이 됩니다. 4개 신화가 전진이 4개를 붙을 수 있게 기대를 하며 함이 아니십니까? 요거는 정말 요번 판매 방송에 불합격 받으면 저희들은 이거 저는 대주로 만들어 갑니다. 요거는 11번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오늘은 또 기존 아니십니까? 이제 그거 하시는 분 꽃이 늘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십니까? 저희 부양에서 조그만한 포트 아니십니까? 이걸 굉장히 이래가지고 비싸게 사왔었습니다. 요거를 디네마 볼본하고 니데마 부시하고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거기에 이제 알바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교배를 시키 가지고 여기에 디네마 꽃보다는 약간 크고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알바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은 더 크게 대주를 기르려다가 숫자가 저희 집에 한 50개 있어가지고 요거는 일부 아니십니까? 요번에 잘 자란 거는 요 이제 판매 방송에 떼어가지고 저렴하게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구입할 때 요거 한 개 가지고 열 포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3만원을 구입해가지고 5만원에, 미친 가격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저희들이 살 때, 새집하고 이제 철사고리 해가지고 5천원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은 제가 이때까지 이제 그 안에 수태 또 키웠던 정성을 한 5년 정도 길른 거예요. 5년 정도 길렀는데, 15,000원 하긴 하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12번은 5만원입니다. 이거 조금 이게 처지면은 더 처지가 쭉 늘어가면서 하는 거다만 조금 더 늘어가면 더 멋있는 아이들이에요. 12번 가격은 5만원입니다. 13번도 아니시면 똑같은 동일품. 그죠? 동일품 이것도 가격이 5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이시죠? 이게 그래가지고 가운데만한 종이컵을 해 가운데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물을 주거든가 안 그러면 살짝 담그셔도 될 거예요. 요거는 잎에 지금 아직까지 잎이 성장하고 꽃에 물을 뿌리면 꽃이 가수가 여름에 고온이기 때문에 가수가 있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잎에 되도록이면 위에서는 품무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13번 가격은 5만원. 14번 가격 그죠? 디네마 폴리볼분 그 니데마 부시 요거 이것도 14번도 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4번도 아니었으면 안정감이 돼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죠? 요것도 향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해가 지금 약간 이래가지고 지금 나는데 지금 이제 꽃들이 거의 피는 중이에요. 피는 중이라가지고 지금 가셔가지고 하는 것 보면은 물을 조금씩 이래가 가운데 여기에다가 종이컵으로 부어주셔야 돼요. 나머지 꽃에다가 덮으시면은 꽃이 홀딱 가버립니다. 14번 가격은 5만원입니다. 15번 가격, 그죠? 15번도 똑같은 동일 상품, 그죠? 요것도 꽃이 많이 붙었네.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가격이 꽃이 또 같은 동일 상품입니다. 가격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 지금 현재 저 계속 꽃이 안에 보이시면 꽃이 지금 피는지 한창 필 거예요. 필 거예요. 지금 피는 중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세요. 나중에 꽃이 지고 나서 찬바람 나서 물을 많이 주면은 이 아들이 발버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15분 가격은 5만 원입니다. 16번도 참 모양이 참 좋습니다. 16번도 여기 보시면은 안정감이 돼 가지고 요것도 나중에 또 뭐 온 사방으로 나있으면 똑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뭐 집에서 이제 길러보면 참 멋진 아이들이야. 16번 가격에도 5만 원. 마지막으로 17번 가격도 요것도 이건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꽃이 지금 막 그 여기저기서 뜨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 뜨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에 중간에만 물을 주면은 별 이상 없이 다 꽃이 필 거예요. 그러고 이게 앞으로 한 2, 3년만 더 기르면은 한 30cm씩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정말 그때는 볼만할 거예요. 17번 가격도 5만 원입니다. 멋있죠? 이후 오늘도 저희는 내일부터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오시는 분 토요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제가 이 유튜브를 보고 제가 휴가를 가는데 지금 그요 유튜브에서 댓글 상으로 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저희 집에 부양란을 사가거나 안 그러면 다른 난초를 많이 기르는데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랬을 때 아니었습니까? 저희 주소를 남겨주면은 여행에 시간 되면 아니었습니까?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좋은 아니었습니까? 막 커피 한 잔만 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짧은 소견이나마 있습니까? 뭐 보고 제가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방송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여름 절 휴가 건강 조심하고 완판 기대하며 오늘 밤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